여러분, 저는 안나역으로 스프링 어웨이크닝에 함께하게 된 배우 공예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화장하고 프로필 사진 촬영하고 노래하는 저의 하루인데요.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내러 가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화장할 때 막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던데 저는 귀찮기 때문에 대충 손으로 발라줍니다. 사실 엄청 중요한 프로필이라면은 샵 가서 받거나 메이크업 배우는 친구한테 받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작은 상반신만 찍는 프로필 촬영이기 때문에 똥손인 제가 한번 화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섀도우들 중에서 연한 색, 조금 더 연한 색, 더 연한 색 순서로 바르는 것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 맨날 그렇게 화장하고 다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눈썹용 이걸로 한번 아이라인 대신 음영을 좀 더 넣어 볼게요. 바뀐 게 보이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더 마스카라를 할 시간이에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턱 라인이 조금 볼살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쉐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해줬어요. 오늘 컨셉은 조금 차갑고 섹시하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화장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립을 바르고 화장을 끝내겠습니다.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데기를 하면 되는데 아 뭔가 저랑 꽤나 어울리지 않네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먹고 다시 머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요. 제가 키우는 예쁜 다육이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서 항상 저를 기다려줘요. 그럼 진짜로 프로필 촬영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프로필 촬영을 잘 마쳤다. 오. 합니다. 합니다. 안녕. 35마디부터 햇살이 내리는 내게 번호 같은 입만 소리 낼 때 네. 소리 낼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나오는 대로 안 내. 여기를 내려면 보석 같은 희망 여기서부터 꼭 같이 써줘야 돼. 그래야 이게 그 덩어리가 올라간단 말이야. 아, 쏟아져 내 어둡던 밤에 햇살이 내리네 내게. 이렇게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여러분들께 제 하루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와 함께 하루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